키워드 중에 네 번째 소금. 소금이 굉장히 요즘 뭐 발열 예이다, 뭐 발열 핫팩이다, 뭐 내지는 발열 신발이다, 발열 조끼다, 그런 게 괜찮아요. 그 발열이라는 게 쉽게 이야기 이제 생각해 보실 게 이제 이해가 되면 바닥도 스펀지가 없으면 조끼, 발열, 목도리, 발열, 신발, 발열, 핫팩, 그 많은 발열 네이버 이런 발열 차가 나오고 지금 이제 체온 유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좀 운동하시는 분들이 제가 홍보대사 처음에 할 때도 이 우리 주겸이 이제 인산 선생님이잖아요.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인산이라는 이름이 이제 첨가제 중에서 좀 사람 몸이 안 좋은 인산염 할 때 인산 그 인산이 인산이죠. 그렇다 보니까 인산 그 인산 주염하니까 인산염하고 운동이 되시는지 인산염 아니니까 그런 식으로 좀 기분이 좀 안 좋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도 그건 전혀 아니고 상관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다와 같이 이 신체 내에 혈액과 체액의 우리 속도성을 목표를 잘 실어내서 그걸 이제 밖으로 체내로 배출하고 영양분을 운반해서 신진대사를 촉진하는 그런 작용에 얼마나 과정을 거쳐서 뜨거운 물에서 온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 뜨거운 물의 성질을 거의 70%가 물, 수분인 체 물의 성질을 가진 물에서 물을 넣어서 이 물이 아주 체온으로 몸이 차가워지는 근본적인 원인은 몸속에 높이 물이 쌓이는 이제 화장실 가는 그 인풋과 아웃풋이 없었을 때 체온도 더 이제 내려가는 거거든요. 특히 여성들은 이 신체 기관들이 굉장히 사이즈가 작으신 분들 많기 때문에 여성분 디톡스는 특히 자주 하셔야 되고 신경 써서 하셔야 되고 특히 갱년기 여성들 같은 경우는 중요한 게 이 다이어트 부분인데요. 그렇다고 너무 적게 먹어도 안 되고 지금 미네랄과 폭발시키다 보니까 이제 절식을 2, 3일 정도 하게 되면 몸이 굉장히 가벼워지는데 절식만 할 수 없는 어려울 수 있는데요.
절식은 스스로 할 수 있고 일주일 이상 되면 이제 전문가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저는 청소년 때 절식이 아니라 중간에 이제 뭐 수분 이런 거는 먹었는데 그 단식은 좀 좋지 않은 것 같고요. 절식, 네 지금 이제 우리 건강 유튜버에 유튜브에 이제 올라가는 그 절식 식단들, 네 주겸 생식, 주겸 섭생법들을 잘 참고하시면 네 그 주겸도 섭취하고 또 절식 효과도 낼 수 있는. 그런 메뉴들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꾸준히 잘 참고하시고 구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각탕. 각탕이라 하게 되면 이제 뭐 비슷한 말이 조교가 있는데요. 조교는 물이 있는 습식이 있을 수 있고 물이 없는 건식이 있을 수 있겠죠. 지난 시간에 제가 건식 반신욕기를 이제 보여드리고 체험을 해봤는데. 차가운 기운은 올라가게 하고 뜨거운 기운은 내려가게 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는 차가운 게 머리는 두한 종렬, 머리는 차갑고 발은 따뜻하게 거꾸로 돌아가는 분들이 굉장히 뭐 의외로 굉장히 대부분 많고요. 네, 머리는 막 뜨겁고 발은 차가워지고 네. 수승화강이 물은 올라가고 불은 내려가야 되는데 거꾸로 불은 올라가고 물은 내려가니까 네. 이렇게 거꾸로 돌아가는 시스템 뭐 보일러 중에 선생님 거꾸로 타는 보일러 이런 거 좋지 않나요? 거의 요새 개발품인데요 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럼 보일러의 경우이시고 여러분 네. 인체는 거꾸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네. 그럼 막 두통하고 막 병이 막 생기잖아요. 몸은 차가워지고 몸 따로 머리 따로 막 완전히 막 저도 좀 그랬습니다. 막 그 상체 따로 하체 따로인 겁니다. 네. 각탕을 하면 몸을 피곤하게 하지도 않으면서 온몸의 순환에 중요한 작용을 하는 종아리를 따뜻하게 할 수 있다. 그 종아리 부분에 마사지를 하신다거나 좀 지압을 하시면 이제 체온을 올리는데 효과적이다라는 부분이 족삼혈이라는 혈자리가 있거든요. 그 혈자리가 종아리 부분에 있는데 뜸을 떠도 좋지만 뜸을 뜰 수가 없는 환경에 계신 분들은 이제 그 이런 조교기나 각탕을 하시면 네 좋습니다. 각탕을 하시고 물기를 닦아내시고 한 20분 정도 그다음에 이제 종아리 부분은 좀 들어가야 되겠죠. 수면 양말을 신고 발을 따뜻하게 하셔야 되는데 발 따뜻하니까 엄청 더워서 막 찝찝하고 싫다 이런 분들이 많으세요. 그렇게 하시면 이제 체온이 상실이 되는 거겠죠. 그렇죠. 체온이 저체온증이 계속되면 병이 분명히 옵니다. 네. 물에 천일염이나 주겸을 5g 정도 태워서 하시면 좋고 일과를 마친 저녁 시간에 네. 각탕은 정말 매일 해도 정말 좋은 건데요. 특히 더 좋은 거는 이제 반신욕. 좋습니다. 근데 반신욕기가 조금 가정에 들여놓기는 좀 가격대가 높습니다. 네, 가격대가 높은데 이제 한 60개월 정도 나눠주시는 것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좋은 이런 이제 건강 유튜버들이 많아지면 반신욕기나 뭐 아니면은 누워서 하는 뭐 미라클 운동기구 네, 그런 게 조금 이제 조건이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또 체온이 오르고 컨디션도 오르고 34쪽에 보면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마죽생유숙이라고요. 네, 저희 이제 공부 한참 할 때 이렇게 그 단어의 앞머리 글자만 따서 이렇게 마늘 주겸생 이렇게 외우면 머리가 복잡하잖아요. 마죽생유숙 해서 이제 체온도 오르고 컨디션도 업시키는 다섯 가지 네. 인산 선생님의 중요한 처방이 마죽이라고 생까지 마라 유숙이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뭐냐면 마늘, 주겸, 생강, 유황오리, 쑥등 네.
체온을 올리는 법은 여러 가지인데, 단시간 내에 급속도로 체온을 올리려면 술을 마시면 되는데, 그거는 금방 식는다. 그러니까 이제 가장 이제 우리가 쉽게 알수 있는 예가 이제 소련이나 북극 지방의 보드카, 우리나라의 소주 같은 거죠. 소주보다 훨씬 독한 아주 무향 무색의 어떤 그 전통 술이 있는데요. 그분들은 너무 춥다 보니까 보드카를 항상 가지고 다니시면서 잡수셔야지. 그 지금 금방 식지만은 그 순간만이라도 체온이 좀 따뜻하게 져야 된다라는 그런 극지방도 있더라고요. 하지만 술을 마시는 건 그렇게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 체온을 높이고 이를 지속시켜 질병까지 치유하는 온열요법의 정수를 인산해약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다섯 가지를 마죽이라고 생까지 마라 유숙이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양기를 북돋아서 체온 올리는 마늘부터 살펴볼까요? 옛날에 그 우리 삼국유사의 단군 신화에 나오는 그 옥녀와 호랑이 이야기 아시죠? 옥녀는 여자를 상징하고요. 또 호랑이는 남성을 상징했는데, 옥녀는 결국 그 마늘과 쑥을 먹고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 여자, 친구, 사람, 여자, 인구, 이런, 여성들 앞에는 항상 사람이라는 자를 붙이게 되어 있는데요. 그게 예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오랜 세월에 걸쳐서 거의 뭐 5,000년이 넘지 않습니까? 약효 안전성 테스트까지 검증된 약재가 마늘입니다. 인산 선생님도 물론 신약 본초에서 마늘은 하늘이 암을 고치는 약으로 세상에 보낸 약이다. 표현할 정도로 마늘에 대해서 자주 언급하시고 계신데, 마늘은 굳은 살을 제거하고 새살이 나게 하고, 거학생심, 그러니까 몸 안에 있는 어떤 악한 성분을 제거하고 새로운 몸으로 재탄생하게 만드는 그런 이제 양기를 북돋아주는 보양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양기, 지난 시간에 음기를 짚어봤는데요. 양기와 체온이 밀접한 관계가 있죠. 양기가 충만하려면 온도가 높아야 된다. 이제 마늘이 양기를 높이는 이유는 마늘 속에 특히 마늘은 그냥 마늘이 아니라 불기운을 가진 유황을 뿌린 밤마늘. 유황은 불을 상징하죠. 그래서 마늘로 체온을 올리는 인산의학의 온열요법은 밤마늘을 껍질째 구워서 뜨거울 때 주경에 찍어서 먹는 그 마늘 젤리, 갈릭 젤리라고 하죠. 그 갈릭 젤리를 뱀부 솔트에 찍어서 이렇게 잡수시면 암이 있더라도 20통씩 한 100일 정도. 지금 완전 단군 신화에 나오시는 100일. 100일 안에 마늘을 잡수시면 약간 방법이 틀리죠. 옥녀는 마늘과 쑥을 먹었는데 100일 동안요. 여기서는 유황밤 마늘을 구워서 주겸에 찍어 잡수면서 쑥도를 떠라. 이런 방법상 약간 차이가 있지만 비슷합니다, 여러분. 그런 걸로 봐서 완전 단군 신화를 쓰신 분이나 마찬가지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 인사 선생님은. 한번 불을 떨어주시고요. 두 번째는 체온 유지 필수 요소 주경. 아까도 얘기했지만 불을 가진 물, 그게 가장 체온 유지에 이상적이라고 말씀드렸죠. 불과 물이 공존할 수 있는. 지금 몸속의 염분이 요즘 근데 이제 좀 혼동되시는 개념 자체가 싱겁게 먹어라. 그거는 이제 이 세상에 염화나 토륨 성분만 있는 하얀색 주겸하고 비슷한 맛의 짭짤한 맛이 나는 염화나 토륨 전 성분 염화나 토륨인 소금, 그것을 먹지 말아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주겸은 짭짤하게 먹어도 미네랄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근데 몸속에 염분이 너무 없어도 또 저체온증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죠.
그 웃지 못할 이야기가 너무 싱겁게 잡수는 게 주겸이라는 게 있는 건지도 잘 모르시고 너무 싱겁게 잡수시다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분들도 있다고 하는 기사를 들었습니다.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고 과도한 운동이나 등산으로 인해서 염분 농도가 낮아지면 저체온증이 옵니다. 그럴 때는 꼭 제가 보여드린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그 주겸통 있으시잖아요. 조그만 거. 그 주겸통에 주겸 알갱이를 가져가셔서 항상 이렇게 고산에 올라가시 등산을 하실 때는 잡수셔야 된다는 겁니다. 링거의 주재료가 바로 그리고 병원에서 이제 링거를 맞는 이유도 응급 구조대에서 막 보면은 막 링거를 막 놔주잖아요. 그것도 이제 빨리 몸속에 염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식염수를 넣어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선생님 식염수 이렇게 먹으면 되죠? 절대 안 됩니다. 링거하고 또 식염수를 직접 이렇게 마시는 거하고 틀립니다. 네. 근데 주겸이 필요한 이유는 염분뿐만이 아니라 체내에 부족한 미네랄까지 보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NaCl, 염화나트륨 100%인 아주 주겸과 유사하게 생긴 하얀색의 짭짤한 가루 그거하고요. 주겸하고는 맛과 모양은 비슷하지만 틀립니다. 전혀. 네. 그것을 좀 유념하시고요. 세 번째는 최고의 냉증 제거식 재료 생강. 네. 공자 선생님이 정말 그 80 넘은 연세에도 하늘천 따지를 이렇게 논어로 책을 지으셔서 정말 이 어마어마하게 네, 글로벌에서 유명한 그런 선생님이 되셨는데요. 그 천자문 논어를 공부해보면 정말 짜증납니다.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런 정신력이 대단해셔야 되는 그런 이제 저자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물론이고 또 이제 병환이 있으시거나 또 일반 분들도 냉증이 심하신 여성분들은 생강을 항상 곁에 두시면 좋다는 게 이제 여러분들이 말씀하셨어요. 일본의 이시하라 유미 선생님 냉증을 해소해주는 천연약재이고 몸을 덮이는 최고의 음식이다 라고 극찬하셨다. 또 중국의 의학자 상한론에도 생강은 몸을 따뜻하게 해서 모든 장기의 활동을 활발하게 한다라고 쓰여져 있고요. 또 본초강목 한국의 본초강목에도 생강은 다양한 질병을 방어한다. 네, 방어한다. 생선 방어라기보다는 방어 막아준다라는 거겠죠. 한약의 70-80%가 생강이 들어가지 않으면 설명할 수 없다 할 정도로 생강이 체내에 흐름을 좋게 해서 건강을 증진시키는 데인데요. 해독제로 생강을 이제 극찬을 하고 계십니다. 감초를 넣고 생강 감초 진액은 공해를 몸속에서 몰아내고 면역력도 높이고 또 냉기가 들어서 기침을 하는 것도 조금 잠재울 수 있고 단 생강고나 생강 진액을 잡수시는 하나의 꿀팁이 있습니다. 차가운 계절이 꼭 자기가 몸속에 냉증을 느끼거나 기침이 오는 계절이 있죠. 환절기. 그 환절기 오시기 전에 잡수셔야 됩니다. 미리. 네. 환절기 오기 전에. 그게 하나의 꿀팁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오리 속에 불덩어리 넣은 유황오리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유황오리 진액 달인다고 정말 이 유황오리 생긴 걸 보십시오. 36쪽에. 정말 되게 큽니다, 여러분. 네. 사람 이렇게, 굉장히 막, 이렇게 가다 보면 사람 큼지막한 사람 보면, 야, 유황오리 같다. 이런 얘기도 하시고, 요즘 오리 백, 막 이런 거 나옵니다, 여러분. 꼭 유황오리. 유황오리가 정말 인산 선생님의 최고의 발명품이죠. 네. 인산 선생이 제시하기 전에도, 이런,
발명품은 없었는데요. 진시 황제 한 분 계셨습니다. 진시 황제는 기원전 221년에 중국을 통일하고 본인이 할 일이 많고 오래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유황이라는 그 개념을 이제 불로장생의 어떤 그 법제한 유황을 만들어야겠다라는 데 실패해버렸죠. 수운 중독으로 돌아가셨는데 이 인선 선생님이 진시 황제를 이겼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리에게 유황을 어떤 식으로 먹이냐면 이제 그 보리밥을 지어서요. 그 안에 유황을 이렇게 섞어서 주면 처음에는 먹고 이 불의 기운을 못 이기는 오리들은 어찌 보면 좀 잘 클 수가 없는데 그걸 이기고 크는 오리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아주 튼튼해집니다. 엄청 크고요. 그리고 되게 똑똑합니다. 막 옆으로 지나가면 막 자기네 주인이 왔다고 엄청 좋아하고 지네들끼리 모여가지고 오늘은 뭘 우리한테 줄 거지? 막 누구야? 누구야?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네, 되게 똑똑합니다. 네. 또 우리에게 유황을 먹여서 유황의 독성을 제거하고 약성을 증가시키는 법제에 성공하였습니다. 네. 불을 머금은 물은 강력한 힘을 가져오는데요. 유황오리가 바로 불을 머금은 물이다. 네. 유황오리는 건강, 기능, 향상식품에 탁월하고요. 체온을 올리는데 유황오리만한 게 없다. 제가 체험했죠. 네. 정말 저는 유황오리라고 해서 두 마리를 넣었는데 좀 유황오리를 맛을 볼 수 있겠거니 생각했는데 없더라고요. 네. 좀 서운했지만 유황오리 진액을 직접 달여 먹어봤습니다. 여러분도 왜 이렇게 유황오리 진액이다 이게 귀한 것일까 궁금하신 분들은 직접 그거를 쓰시고 네, 우리 제가 드리는 꿀팁을 기억하시면서 네, 마죽생까지 마라 유숙이다 마죽생 유숙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다려 드셔보시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숙등 네, 이거는 한방전신수술요법인데요. 제가 한 1박 2일로 저희 어머니와 같이 인상가에 이제 연수를 받으러 갔어요. 근데 이제 그 같은 방을 쓰게 된 그분도 회원이시고 홍보대사신데 그분은 이제 그 함양에 삼봉산에 물도 받아 가시고 숙등도 뜨셨다고 이제 저녁에 와서 샤워하고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막 숙등 자국이 막 숟가락으로 푹푹 떠 살을 이렇게 뜬 것처럼 네, 흉터가 좀 있으시더라고요. 모든 병에 적용될 수 있는 한방수술요법인데 영구법이라고 네. 그 영구가 되는 법이 아니고요. 영구라고 해서 이제 인선 선생님이 처음 창안하신 숙등 직구 방법이고요. 너무 이 지금 37쪽에 나와 있는 이렇게 삼각형의 이제 원뿔 모양의 숙을 딱 만들어서 위에다가 이제 불을 이제 혈자리에 놓고 뜹니다. 네. 그래서 하지만 좀 뜨겁지만요. 많은 분들이 뜨고 있고 또 그래서 건강을 지키고 계시다. 네. 라는 방법. 한번 시간과 환경이 되시면 네. 체험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숙등은 설악산에서 지금 이제 설악산에 학교가 있어요. 네, 그래서 거기서 뜨시면 될 것 같고요. 저 항상 이 체온 상승과 두한 종렬의 냉기를 제거하는 방법 네 가지. 네, 반신욕 건식이든 습식이든 그죠. 20분 이상. 반신욕을 하시면서 인산이약을 읽으시면 좋겠죠. 네, 그다음에 복장과 양말 제가 말씀드렸죠. 실크 양말을 아니더라도 어떤 면 양말 정도는 꼭 신으시고 또 집안 온도 요즘 뭐 에어 서큘레이터라 해서 막 공기를 순환시키는데 지금 뭐 미세먼지가 대단한 날은 환기가 불가능하시면 에어 서큘레이터라도 쓰셔야 된다는 거. 네, 그다음에 긍정적인 마인드. 네, 그렇게 해서 우리 체온을 한번
유지 올리지는 못하더라도 아 저도 참 그 임상과 홍보대사이고 또 의학 박사고 이런데도 박사학위가 몇 개입니까? 근데 이 체온을 상승시키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 이제 스트레칭이 나오지 팡팡이 그다음에 주경 마죽생 유수 네. 마죽 마늘 주경 생강 뭐 유황오리 쑥등 네. 그다음에 스트레칭 반신욕 이런 거를 항상 좀 리피트 좀 이렇게 반복해서 들으시다 보면 개념 자체가 머릿속에 자기의 어떤 잠재 능력에 새겨져 있다 보면 그게 또한 건강 생활을 위한 좋은 생활 습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리뷰 해봤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인사의학 3호로 리뷰하면서 남은 또 중요한 테마를 가지고 다음 시간에 한번 우리 잠재 능력 속에 100분의 명의분들한테 한번 건강생활을 위한 또 건강생활을 하시면서 좀 더 잠재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